오늘은 훈훈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구록의 꿈입니다. 태현 씨 꿈인 홍차의 새 앨범을 위해서 제가 유명 프로듀서 분들과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괜찮아 힘을 너는 의미를 왜 이렇게 낮게 해. 잘 처음 봤다고 지금 막 해드릴게요. 이거는 응원 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훈훈해지는 거 아니야? 야 좋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와 재밌다 이거. 상담. 재밌어 선생님. 뭐? 아 너 안 해. 나 안 할래. 나 너 진짜 진심으로 안 할래. 나 안 할 거야. 어 스트레스 받아 씨. 우와 스트레스 받아. 야 이렇게 이런 기분이구나. 우와. 요즘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뭐라고? 영업하고 있는 거냐고. 사장님 왔... 사장? 아 죄송해요. 외국에서 와서 제가 좀 짧아요 한국어. 김 사장. 어이가 없다 정말이네. 김 사장 우리도 그런 거 해야지. 저기 나와가지고 나가서 저 칠판에다가 국민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를 저 앞에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안녕하세요.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안녕. 어, 그럼 에스프레소 알아요? 에스프레소 알아요? 아야. 저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요? 에스프레소 하나 부탁할게요. 에스프레소. 네. 얼마죠, 근데? 가격이? 에스프레소요? 우리 에스프레소 가격을 안 정했어요. 얼마에 드셨어요, 항상? 에스프레소는 원액이니까 똑같이 받으면 아메리카나 똑같이 받아요. 3,000원이네요. 3,000원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냥 깔고 바로 드리면 되잖아. 저 샷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손님 왔어요. 아 실례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 제가 한 겁니다. 색깔 괜찮죠?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깔끔해. 응. 정리할까 이제 여기 좀? 테이블 좀? 저 따뜻한 라떼 하나 하고. 라떼요? 예,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고. 아, 두 잔이요? 여기다. 아, 금액은 얼마지?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 라떼나 찍으면 되나? 무슨 라떼인데? 아니야, 1박 2일에서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아니야, 아니야. 내일 와서. 이거 맞죠? 야, 뭐 시켰다고 했지? 라떼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따뜻한 거 하나. 뭐 했어, 너? 이거 뺐어? 뭐 했어? 아니, 하려고. 눌렀어? 아니, 안 눌렀어. 야, 그거. 따뜻한 거지, 이거. 따뜻한 물. 너무 많아. 됐어. 와, 좋았어. 좋았어. 와, 잘했어. 잘 되고 있어. 맛있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유, 엄청 맛있다. 어떡해. 좋아, 가고 올게. 아, 커피 먼저 부었나? 응? 커피를 먼저 붓고 이걸 했어. 그래가지고 우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우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가 마지막이지. 라떼. 제가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너는 조금 이제. 예, 아, 감사합니다. 없어. 자, 들어오세요.
준영아, 너 그 친구들 좀 불러봐. 저기 뮤직뱅크 그 지금 하는 친구들 ESID랑. 아니 저기 지금 이 손님들도 통화가 안 되는데 자꾸 뭘 이렇게. 아 뜨거워. 아 배고파. 나 밥 먹을게. 너 많아. 야 뜨거워. 뜨거워. 따뜻한 거 있어. 따뜻한 물. 떠나는 넌 지금 너무 아파. 다시 내게로 돌아. 라떼 한 잔 있어. 황금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드립 있어요? 드립 있어요? 그럼 드립으로 주세요. 아메리카노 하세요. 아메리카노. 주사님. 빨리 해봐! 뭐야, 어디 갔어? 몰라.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했지? 우리. 야, 뭐야! 난 어디 앉았지? 야, 대박 났어? 오래 기다려주세요. 네, 빨리 해달래. 라떼야, 있어. 라떼, 라떼가! 라떼, 라떼, 라떼.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뭐 드릴까요? 뭐라. 주문만 받으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언젠가는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몇 명이요? 뭐 드릴까요? 동구에 나가가지고 한 번씩 다 사진 찍어드리고. 어? 뭐야? 뭔 소리야? 저 동구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찍어드려 빨리. 빨리. 피카노. 나왔습니다. 오케이. 야, 아이스 라떼? 우리 아이스 라떼 안 될걸? 아이스 라떼 돼. 돼? 아이스 라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냥 우유에 그냥 넣으면 되는구나? 네. 아이스 라떼 꽃이 엄청 많아. 아이스 라떼는 얼음 없어도 돼. 아이스 라떼는 얼음 없어도 돼. 아이스 라떼가 얼음 없어도 된다고? 당연하지. 아이스가 얼음이란 뜻인데? 어? 차분히 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아이스 라떼란 말이야. 어? 아, 얼음, 아, 얼음 돌아. 야, 얼음 돌아. 몇 개 왔나? 이거 아메리카노 지금 총 10개 해야 되거든요? 10개? 지금 손님 이거 두 개 더 나가야 돼요, 지금. 지금 깜빡해. 우리는 쉬면 안 돼, 이제. 야, 야, 빨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정신없네, 이거. 최악이다, 최악. 왜? 밥 안 줘요? 사장! 밥 좀 와. 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밥 먹어야 돼. 지금 직원 좀 먹지. 사장, 나 없었으면 형 큰일 났어, 지금. 야,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일단 해. 그거는, 사장. 그건 얘기를 봐야 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문 닫아. 야, 문 닫고. 일단 시스템 정리하고 하자. 지금 잡고 있어. 너 한번 들어서 잡고 점검해야 돼. 야, 아이스 두 잔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영업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빨대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자, 문 닫아. 야, 뒤에, 어? 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얼마나,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너무 오픈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피곤해. 그죠? 야, 지금 얼마 팔았어? 잠깐 사이에? 매출 볼까? 어. 평균 5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루에 하루에. 야, 두구. 김종민의 신장한 게요. 9만 4천 원. 야, 9만 4천 원 팔았어. 네? 야, 9만 4천 원 팔았어. 네? 대박. 너무 빨라. 이러면 안 돼. 이거 재미없어. 벌써 10만 원이야. 와, 대박이야. 그럼 3시에 브레이크 타임 3시에 가자.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영업장소는 점심시간이 피크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해야 돼, 지금. 1시에 시작. 형, 소리 지르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응, 알았어. 진짜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는. 시스템도 좀 해주시고. 일단 시스템부터 갖추자. 야, 그럼 니네 만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돌리고 올게. 점심시간 식당으로 갑시다, 식당으로. 이제 여기 한 잔씩 들으면 식사하시는 분들 쫙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 안 하시고? 어? 아, 그럼 일단 식사하시고, 이따가. 이따 오셔야 돼요. 제가 딱 기억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타가지고 배달도 되니까 그 직원분들 계시면 사셔도 되니까 제가 딱 커피 한 잔 드셔주세요. 아주 식사하시고 동부랑 준영이랑 사진도 찍어주니까요.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누이도 2층에 커피숍 열었거든요. 네. 나 커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정준영하고 예, 지금 합니다. 지금요? 예, 윤동구랑. 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줄 서 있네. 와, 이분들 다 살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누이도 2층에 커피숍을 열었거든요. 카페 정준영이. 정준영하고 윤동구, 윤시근이가 직접 커피를 타주실 거예요. 시간 내시면 쭉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세요. 제가 앞에서 드리니까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뒤로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저분들 다 오면 끝났어. 잘하고 있어? 이거 얼음만 좀 테이크 아웃, 오케이. 네. 자. 뭐 드릴까요? 복불복 커피가 달래. 여기 남자 두 분. 복불복 커피 어때? 오, 좋아. 네 개를 나누고 꽝을 조그맣게. 그렇지. 몰라. 좋아. 저 이게 꽝도 있어요? 꽝은 물이에요. 아니, 가야 돼. 커피 꽝으로. 아, 다른 거 비싼 것도 많아요. 으야! 모르는 거 아니야? 우와! 따뜻한 카푸치노. 감사합니다. 카푸치노가 더 비싸거든요. 와, 형 너무 밀렸어. 빨리 해. 아, 그냥 미친 거야. 이게 누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복불복 올렸어. 아까. 아, 이거야,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모아줄게. 자, 형, 정신 차리시고. 자, 이거? 형? 드시고 가시는 분이냐? 일단 복불복 없애. 일단 복불복 없애. 호감은 낫대. 이렇게 아니야, 지금. 호감은 낫대? 아, 아메리카노인데, 이거. 복불복 오케이가 뭐예요? 복불복 오케이가 지금 단종됐어요. 빛나야 되는 게 이거야. 어, 오케이. 뜨거운 라떼도 하나 있어야 돼. 자, 아메리카노 두 잔 아이스 시키신 분?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세 잔 먼저 드릴게요. 와,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아, 정신없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마지막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문을 닫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꿈이야? 네? 대단한 그거 이게 왜 꿈이야, 이 친구. 아까 이게 밀려있던 거 다 처리한 거 봤어, 고맙다. 와. 고맙다. 그, 나는 동생들한테 저 그 뭐야, 배달 그거를 받기로 했거든? 동생들이 누구야? 있어, 그냥 따라오면 돼. 네? 네? 따라와봐. 어디? 야, 내가, 어? 내 동생들이, 어? 주문한다고, 나 주문을 보냈어. 준비되면 곧 따라갈게요. 그럼 우리 동반 좀 벌릴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뭐야, 리허설 끝난 건가? 아, 이제 사람 들어봐요. 그러려면 커피를 마셔야 돼. 네? 이거 저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야 되는데 네. 뭐 사장님 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 가야 돼. 여기 사장님은 제가 계시니까 아, 이렇게 쏘셔야 저희도 이제 홍보도 하고 아이돌 분들도 많은데 여기 맛있다, 홍보도 하죠. 마시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 그러면 진짜 다 갖다 줄게. 아니, 감사한 건 아니야. 돈 받는 거니까. 진짜 웃어. 일단 주문을 받아, 한 명씩. 귀엽다. 티. 뭐 잡아? 티. 아빠한테. 아, 잠깐.
한 명 누구?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먹어볼래. 뭐 마셔? 소스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누나 아이스가 내 자리. 리더 미안한데 확실하게 하자 너. 맞아. 네. 어? 난 누나 안 내줄 거라니까.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되게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어머 아유 저린다. 도축팽이 가자. 도축팽이 가자. 한 번씩 그냥. 아니. 오늘 첫날이에요? 오늘 첫날. 오늘 첫날. 오늘 첫날 마지막이다. 와 역시. 네, 이거, 응? 오케이, 오케이. 거기 가서 가자.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배달해서 줄게. 네. 뭐, 사랑해줄게. 예스, 예스. 와, 이거 진짜. 야, 카드 주워준 거야? 이렇게? 어.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아, 진짜요? 올려주시나요? 자, 다음 프로듀서 미팅하러 가겠습니다. 아, 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윤남원 형제 만났으면 이제 뭐 JYP. 아니, 어? 왜 우리를. SM, 뭐, 다 아니, 만나겠네, 뭐. 그냥 내가 쓸게 제작비만 좀 대줘. 아니,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 네, 뭐, 이거. 이쯤 되면 나는 그냥 솔로는 은퇴할게. 그러기에 아까 너무 의욕적이던데. 콜라보만 해야겠다. 니 오디션 봤나? 저도 어릴 때 데뷔할 때? 그럼 이번에도 오디션 볼 거면은 좀 아예 좀 노래 같은 것도 좀 어필할 거 생각 좀 해놔. 20년 전. 자, 도착했습니다. 야, 어디냐? 봐봐. 어, 여기 무슨 애야? 여기 그냥 먹자골목인데? 문현동 먹자골목에도 렌트가 있어. 어, 모르겠다. 아까 같은 방식은 아닌가 보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지금 뭐. 뭐야, 여기는. 노래방이냐, 왜 불안하게. 이번에 미팅하실 프로듀서님께서는 특별히 노래방에서 그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무슨 노래로 어떻게 했나. 네, 들어가십니다. 들어올게요. 태권이 형은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넣어줘요. 좋네. 들어갈게요. 실례합니다. 야. 실례합니다. 아, 박수.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대준이에요. 아, 신팀그룹. 예. 아유. 우리 한도씨가 지금 특별히 나왔어요. 아, 진짜 너 화장실 갔다 안 온다고 계속 짜증냈는데 밖에서. 아니, 도착을 하더라고. 보세요. 근데 왜 부른 겁니까, 오늘? 프로듀서래. 우리 근데 누구를 프로듀서를 해? 너무 알아, 좀. 되게 답답할 수 있어. 나 오늘 이렇게 막 쉽게 프로듀서 하는 거 좀 나 내 커리어에 별론데. 근데 니는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고. 아, 우리 다음 주에 앨범 나와. 우리는. 아, 홍보, 홍보차 나온 거야, 홍보차. 우리가 뭐가 아쉬워, 형님. 이렇게 보면 그냥 홍차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안 좋은 노래 몰라요. 형이가 노래가. 왕방빵 올림픽대로 엄청 많지. 저희 행사가 그렇게만 우리 행사가 발표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서로 스케줄을 달아서 못하는 거. 그렇지. 우리 쪽에서도 얘네한테 곡을 받아야지 내가 미션에 성공하는 거야. 얘네? 얘네라니. 아, 얘네하고는 음악이 완전히 다른데 얘네가 뭐하는 거야. 나 이러면 나 너무 서운하지. 좀만 더 들어가 있어. 아니, 마이크 바꿔 달려고. 마이크 바꿔 달려. 네. 그게 정말 어렵게 모신 프로듀서. 네. 아니, 노래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그럼 푸코님 노래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 난 저거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얘네만 할 수 있지. 괜찮지. 아, 우리는 그. 그러면
다른 팀한테 준 노래가 있어? 받을 사람이 있어야 주죠. 아니 뭐 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주죠. 우리가 그 얘기도 안 했고. 처음이야? 이게 뭐야? 달라는 팀이 처음 나서 달라는 팀이 나타나서 저희가 바로 주겠습니다. 미션 성공했네. 네, 성공! 우리가 그 써놓고 버려온 곡들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미션 성공! 일단 그래도 우리가 또 알기 전에 팀 색깔은 좀 봐야 되니까 아. 일단 좀 뭐 노래 좀 한 1절씩만 좀 해봐. 후 한 번만 해줘요. 후. 나 다운 받았어, 형. 해줘. 야, 좋아하니까. 후 한 번만.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 봐. 홍경민 후 나 다운 받았어. 다운 받았어. 그래. 형 2차선 다리. 아, 다음도 2차선 다리. 아, 하고 우리가 그걸 결정해가지고 어떤 노래를 만들어줄지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홍경민 씨 잘 네? 들으셔야 돼요. 저희 두 사람을 프로듀싱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질서가요. 아주 좀 불의 명곡처럼 불러주세요. 네? 어, 저 윤혜영 씨 실제 뮤직비디오네. 다시. 태도가 지금 태도도 그렇고 네. 다운로드 받은 어.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아니잖아. 아니, 제가 들려드려? 옛날에? 너무 성격. 아까 미안해 친구야도 달랐어. 한동안. 지금 너무 성격. 나갔다가 내가 열면서 듣고 있어. 이거 서바이벌이라고. 알았어. 예, 약간. 아니, 이러다가 진짜 곡 받겠어, 우리도. 죄송합니다. 우리 성의 없게 하면 곡 줘. 하여튼간 성의 없으면 우리는 곡 줘. 내가 너무 부담되었어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어 이제 벌써 이제 벌써 이대로 이스럽게 멋있는 넌 모르겠지 야 욕심난다. 안 나올 줄 알았어, 욕심나. 야, 나 진짜 원곡보다 좋았다. 야, 아, 야 진짜 놀라. 아, 재밌지. 내 노래도 없이 원곡. 2차선 나, 형. 아, 나 그 복면가왕 진짜 좋았지. 복면가왕. 아, 나도 나왔어야 되는 거야? 일단, 지금 되게 좀 느껴진다. 아. 벌써 악이 악상이 떠올랐어. 그래? 어. 다리 위에 마지막이 아 좋아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야 아 태도 좋아 태도 좋아 헤어지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건널 수 없을 거야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제게 생각만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바쁜 시간 내. 노는 분이에요. 놀라니 로디션이야. 앉아봐. 일단은 기분이 좋으니까 곡 줄게. 곡 줄게. 아, 이거 받으실 거예요? 야, 이거 소화기가 일인다. 우리는 곡을 줄 거야. 우와, 이거 어떻게 소화하니? 받든지 안 받든지는 형들 마음이고. 아니, 어떤 스타일로 줄 건지 하나만 불러. 그러면. 아, 일단 줄게.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게 약간 우리의 음악 스타일을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음악을 좀 들려줄까? 절대 없다. 자, 잘 들어봐요. 어떻게 어떻게 잘 봐봐. 죄송한데 곡 안 바뀌었어.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 이번 노래는 완전 다르다. 근데 다르다 이거. 그래, 들어보고 싶어. 들어줄게요. 우리 같은 음악을 하지 않아요. 만들지 안 만들지. 오! 어우, 시작이 다른데. 쏠리는 느낌인데? 이거 원래 이거 지금 제리. 제리도 나왔다. 노래 언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니 다음 주에 와야 돼. 아니 지금 의성어, 의태어 이런. 나도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음악이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그러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가 빅뱅 옛날에 메이드 앨범 알죠? 어? 메이드. 1년 동안 메이드라는 앨범을 냈잖아요. 아니 이거 시류를 좀 알아야 돼요. 트렌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웃어? 아니 지금 진짜 진지하게 지금 여기 뭐 펌프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빅뱅의 메이드처럼 네 곡을 연달아 내서 미니 앨범은 낼 겁니다. 한 달에 한 곡씩이에요. 네. 누가요? 저희가요. 저희가요. 아니, 본인들 근황을 모르고 그냥 이거. 여기 우리 보고 하나 하는 거야. 9일 날. 염동이 형님 네가 듣고 싶은 말. 네, 네. 그러니까 곡 드릴게. 네가 듣고 싶은 말. 네, 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 진지픽이에요. 형님 지금 진지한 거예요? 홍차? 나는 한 번도 장난을 한 적은 없어, 이를. 아, 진짜, 우리처럼 형돈이와 대준이처럼 막 되고 싶어요, 진짜? 아, 우리도 어때서? 왜? 아, 그러면, 홍경민 씨 좀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좀 의상 체인지 이런 거 가능합니까? 아주 가능하지. 아, 그러면? 마사 한번 입혀봐. 마사 한번 입혀봐. 이게 저 형이 입혀봐. 열정만 모른 척 열정. 와, 아, 우리 또 소시적에 이런 거 많이 입어서 이렇게 맡으시죠. 그래. 아, 어, 열정 있네. 그거 하나만 해줘요, 형. 흔들리고 싶어. 흔들리고 싶어. 입으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요. 미키 마틴. 아, 곡 드릴게. 아, 너무 신난다. 아, 이걸로 이제 혼자 행사 다니면.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놀았으니까 이제 접고 다이 하고. 아니 용영은 곡을 준대요? 아, 그쪽 거 모르니. 우리는 준다니까. 우리는 준다니까. 근데 니네 노래가 좋아. 내가 니네 맨날 부를 거야. 아빠 왔다 이러면 다 따라했어.
근데 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가 어떨지가 모르겠네. 아 근데 우리는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고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 영영이냐 우리냐. 우리가 착수를 맞고 움직이니까. 네. 출연료가 언제 입금되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섭섭지 않아야 돼? 영영이냐 니네냐? 네. 아니지 근데 아직 몰라. 또 뭐 맞으니까. 용영 용감한 형제 프로듀스께서 5분 안에 5분 후에 전화 준다 하니까. 아, 우리 그럼 5분 전에 결정 내야 돼. 아니 솔직히 용감한 형제한테 까이는 거 우리 좀 약간 좀 그게 자존심이 허락 안 해. 5분 안에 저 지금 5분 안에 뜹니다. 전화 오면 바로 갑니다. 마이크 빼고 갑니다. 그럼 아까를 향해서. 아 뭐? 아 진짜. 아니 다칠 거 아니야 하지 마. 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원래 45분에 전화하신다고 지났어요, 지금. 근데 용기 많이 아유, 드릴까요? 전화 왔다. 어? 이건 지금 형돈이한테 자. 그건 형돈이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역시장 김주인들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전화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 다시 드렸거든요. 무슨 일이었죠? 아, 요거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셨던 거. 네, 제가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요. 제가 요 끝나는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야, 잘 돼야겠네. 야, 주택에. 야, 대출이 지금. 둘 다 대출이야? 네, 진짜. 대출이 만기인가요? 아, 만기군요. 아, 연장해야군요. 예. 예. 그래서 중대잖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대잖아. 야, 주택담보. 그래서 준대잖아, 대출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 왜 받은 거야? 아, 저 만기인데 누가 곡 좀 안 받으려고. 저희 공통점이 대출이에요. 나도 이게 실질적으로 또 전화를 받으니까. 아니, 만기래, 형. 왜 많이 좀 줄까? 야, 축받아. 야, 받아. 아휴. 일단 전화 한번 기다려봐. 좀 더 뭐 통화 한번 하자. 아 또. 네. 아 초조하네 이거. 전화 왔다. 집중해. 전화 왔다. 왔어. 스피커폰.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요? 네. 아니 고민했죠 하기는요. 네. 아 진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괜히. 네. 네네. 무슨 정신이 갑자기 확 생겨나? 진짜?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잘났습니다. 바꿔줘. 저 용영. 안녕하세요. 형돈이와 대주의 리더 정형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 저희가 지금 홍차한테 신곡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홍차가 좋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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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쟤는 자꾸 준다고 해서 우리. 우리 계속 싫다고 했습니다. 형돈이와 대주의 노래 받는다면. 어떻게 하냐. 아니, 진짜 오케이 된 거야, 그러면?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왜? 오늘도 오픈 못 하지. 혹시 하나만 더 있으면. 오늘 달라고 그래. 한 번 더 도전해 보실 생각 없어? 네, 그리고. 고민할게요. 네, 고민. 5분 후에 연락 주세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라.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도 열심히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 그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야, 이거 너무 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태현 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이 부담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지금. 맞아. 그런 부담이야. 사실 모든 그냥 줄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올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 또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됐어. 이제 경민의 의사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뮤지션을 겪어보는 게 참 좋은 공부가 되는데, 결과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맞아. 기대가 많이 되죠. 중간에, 중간에 또 뭐 이렇게 트레이닝 같은 거 받다가 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한테 오세요. 네, 죄송한데 이제 나가주세요. 네. 저희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자. 대출 갚아주길 바랍니다. 예, 대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파피.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도전의식이 확실히 생겨요, 이분들이. 좀 짠한 게 있나 봐요, 여기가 지금. 예. 네. 그리고 뭔가 한번 잘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옛날로 한번 돌아가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자기들이 뜨거웠을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핏불을 때 성공하고 싶고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막 가질 때 아마 차태현 씨도 그랬고 홍영민 선배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인생을 또 돌이켜봅니다. 아우 정말 흔쾌히 이렇게 네.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되고 흔쾌히 말 끊으세요. 말 잘 듣게 제가 할게요. 허리 아프다. 뭐 먹어? 김밥, 라면, 돈가스, 뭐 떡볶이, 튀김, 떡볶이 튀김. 이거 하나씩. 배죠. 네. 커피, 네. 아, 커피, 아, 커피. 왜 안 돼? 저희 그 전화하면 되지. 대단한 주문하려고. 어디예요? 그 6층 예능. 어떤 예능 팀이에요? 저요? 네. 홍장 담당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아, 홍장. 홍장이면. 돈. 오, 오. 최고. 드려야지. 행정에 계시다. 그러면 카푸치노 두 잔이랑 아이스 카페라. 네. 아이스 아메리카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7만 6천 엔. 아이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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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달 갔다 와요. 배달? 다섯 개 맞지? 네, 맞아요. 어디 가라고 했지? 6층 예능국. 6층이지? 어디 시켰어? 블럭 시키신 분. 감사합니다. 다섯 개 맞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또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1박 2일 팀 커피 한 잔씩 사주라고 카메라 우리 DJ 감독님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어? 하나씩 다 돌리라고 100잔이면 100명이거든요, 우리 1박 2일 팀이? 누가? 누가?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다 여기 계시네요, 여기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카페를 열었는데, 100잔이거든, 100명이거든요, 우리 1박 2일 팀이? 아, 커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좀 드시면은 제가 예전에 꿈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99 강공가 그때 커피숍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기자기하게 커피숍 같은 거 하나 차려주세요. 커피를 써라, 커피를. 아유. 여기 한 분씩, 이게 저. 주문할게. 아, 예, 주문. 뭐, 네, 다 적었어요. 저 우리 또 고생하는 좀 작가님하고 담당자하고 또 있어가지고. 몇 분이에요? 다섯 분 정도. 주문하세요. 와, 아유, 여기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긁어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야, 꼭 가도 있어. 와, 땀나.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열 하나, 열 둘, 열두 잔.
저희 예, 레몬 맞아요. 페퍼민트 로즈마리 레몬. 네. 아, 나를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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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이네. 대박 났어. 나 지금 20잔, 20잔 또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뻥이야. 이거 막혀서 만 원인데. 형, 빨리 와서 이거 카운트 보셔야 돼. 카운트 볼게. 나한테. 내가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그럼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됐어. 끝이 보여. 끝이 보여. 브레이크 타임 어떤 적지 저럴 때였나? 하나 추가하고 한 번 추가하자. 이거 뭐야? 몇 개야? 다섯, 어? 이거 세 개야? 스물 몇 잔이야. 야, 니네는 최고야, 알바야. 어? 일단 배달하고 드실 거예요, 식사?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먹고 가자. 맞아요.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커피 이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또 드시면은. 일단 내가 커피를 써라, 커피를. 아유, 아유, 아유. 그래, 그래. 내가 이거, 이거 써. 내가 다 왔어. 애들 고생해가지고. 하려고? 나는 만들게. 응?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응? 사장님 먼저 만들게, 가서. 어, 왜 이렇게 안 온다. 에휴. 그럼 가자. 가자! 야, 누가 한번 같이 가야 되고, 혼자 못 가. 동문 가자. 준영이 여기다. 준영이 혼자 어떻게 해요? 일단 하고 싶어, 빨리 와봐. 빨리 두 개 가자. 500원 더 올려주세요. 아, 씨. 빨리 와, 빨리, 빨리. 15원. 빨리 와. 500원 올려주고. 아이씨. 빨리 얘기 약속해요, 빨리. 500원. 500원. 왔어, 씨. 500원. 야, 진짜 성공하고 싶나보다. 어우, 왜 이렇게, 어우,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오우. 왜? 오우, 씨. 뚜껑을 제대로 안 닫은가 봐. 아르바이트생들, 정말. 응? 야, 알바이트생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 없네. 결국엔 그, 다 내가 타잖아요. 내가 설사 주문해야지. 안 오잖아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어이, 무슨 커피를 한 시간 반 만에 갖다 대. 아, 저 혼자 타느라고, 이게. 내가 이렇게 앞 때문에 지금 위에를 계속 하고 있는. 아, 저희. 네. 하나는 제가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늦어가지고. 맛있었어요. 예. 잘 먹게요.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들리겠습니다.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을까? 내가 일단 40만 원 받았어. 20만 원 좀 더 해야 돼요. 지금 딱 2시간 스퍼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알바생들이 너무 지금. 돈 올려달라고 지금. 네? 잠시만요. 너무 많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할게. 라떼? 할 거 없어? 어? 할 거 없지, 설거지. 이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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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응?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네이처라고, 네이처. 네이처. 몰라?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주셨잖아요. 저희 데뷔 앨범. 어. 그래서 감사해서 저희 환다가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이야, 고맙다, 그래. 형이 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쏘는 거예요. 그게 내서 먹으려고 지금 버카 가지고 왔어요. 아, 사탕이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봐, 있어봐. 가져가세요. 배 선배님이 이렇게 사주면 얼마나. 형, 이거는 반드시?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아니 저 카드 있으니까 날 시켜드릴게요. 하는다고. 야, 돈을 받으려고 진짜? 뭐야? 와 진짜 너무 창피하다. 두개 소리 지게 두개 두개 소리 지게 두 개. 아 내가 왜 근데 버티 때문에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여, 여보세요? 예, 어디라고요? 지금 알바 하시는 거예요? 보도국이요? 열잔이요, 가겠습니다. 아, 안 된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열잔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잔. 왜 그랬지? 아,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제 처음이니까 이제 시작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응원할게요. 아, 화이팅. 네. 열심히 해요. 자, 자, 이거 열잔. 열잔. 뭐야,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열잔. 이거 못하겠다, 이제. 혼자 고생 좀 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래야 되겠다. 어이, 악덕사장이야.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아니, 30분. 우리가 너무 꿈을 이루게 해줬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시급으로 네이처 쌌다 생각하자. 가게 돈에서 저 친구들 금액을 뺀다, 이거야. 그치. 오케이. 주머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얘네들 저 어디 간 거야? 시국까지 내가 올려줬는데. 아, 제가 할게. 드릴까요? 가자. 가자. 형, 이거, 이거, 이거. 아, 근데 손님이 없어. 이거 좀 호객을 해야겠다. 형, 저희 그냥 호객 좀 하고 올게요. 좀 사람 좀 끌어올게요. 앞에 여기 좀 있었어. 형, 지금 아슬아슬한데. 야, 뭐 하는 거야? 손님 손님 받아야지! 왜 저러니? 어, 돈 올려줬는데. 저희 그냥 돈 안 받으려고. 조용, 조용. 다시 환불해 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저희 미션 실패야. 우리 아직 좋은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사실 올려드리니까. 내가 같이 와. 물어버립니다. 잘난 알베이스 주면 이런다니까? 오, 빵다니까. 그지? 자, 보도국 열자. 보도국. 보도국. 간다. 가볼게요. 지금. 네. 정준이 형이 우리 지금 저 돈을 건넨 것 같아요. 다 티납니다. 그거 다 잡아내십시오. 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나 일하고 있을 때 막 그 앞에서 막 땄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10잔은 3만 원. 아, 3만 원. 아, 어, 근데 10잔 맞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 아,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0잔밖에 안 시켰어요? 한 20잔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더 시켜야죠. 네. 어, 어, 진짜요? 이번에 알바생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럼 이거 계산하고 10잔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씨. 얼마, 얼마? 아, 진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와, 돈에 미친 사람 같아. 나와 그래. 계산하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근데 나 왔어, 이제. 잠시 다 입어! 잘 입어, 이제. 집에 가! 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짜느라? 야, 마지막. 야, 자, 미안합니다. 농담입니다. 서울시 대표, 내가 서울 올려줄게. 나와봐. 마지막, 마무리 하자. 이거 내 거야. 내버시다, 내버시다. 일단, 내버시다. 아니, 내버시다. 아, 이거 이래. 경찰 불러줘, 빨리. 합의금 달라고, 합의금 달라고, 합의금. 알았어, 끝나고 줄게. 아이, 야, 씨. 야, 이거, 야, 이게. 야, 합의금 가져올 거야. 아까 여기 8만 원 왔어. 네? 자, 오케이. 500원 올려줄게. 8,500원. 1,000원이지? 8,500원. 1,000원이지. 자, 됐습니다. 짠! 열장 가면 돼? 빨리, 빨리 하세요. 열장! 가자! 아이스 커플 갖다가. 아, 마지막! 마지막 열장 왔습니다. 저희 팀장이 알바생 보려고 10잔을 추가로 더 시켰는데. 아, 지금 상처가 더 나오겠네. 아, 진짜. 그치, 올려줬는데도 계속 나오고 왔네. 뭔가 보람이 없어서. 아, 지금 상처가 더 나오고 왔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 씨의 꿈이었던 아기자기한 커피숍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계획을 짜고, 예? 네? 이러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하니까 이게 당연히 힘들죠. 막판에 너무 이기적인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 매출 50만 원, 시급 9천 원에서 6시간 두 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8천 원 더하면 60만 8천 원을 초과하셨으면 꿈을 이루신 거고요. 만약 형 실패하면 우리를 불신해서 그래요. 거의 가게 없잖아요. 김종민 씨의 총 매출액은? 기억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 꿈이 진짜 커피숍 차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아, 예, 주문. 3만 원. 아, 3만 원.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씨. 김종민 씨가 까나리. 김종민 씨의 총 매출액은? 70만 6천 원입니다. 호바 성공한다니까. 뭔가 찜찜하네요. 너무 악덕같이 한 것 같고. 자, 이제 다른 분의 꿈을 응원하러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지. 그치. 저희도 하나 인격체인데. 저희 소원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동구 형이랑 동업을 해서 직원으로 종민 형을 두고 싶어요. 이게 마음 급한 사람하고 안 급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다니까? 저희가 알바생의 빙의가 된 거야. 되게 서글프. 근데 사장님이 막 눈에 불이 막 붙어다니니까 이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야.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인생들한테. 너 어디를 가실라나? 뭔 꿈이야 도대체? 아, 태연이께 좀 이렇게 좀 약간 박진감 있고 스케일이 크니까 궁금해졌어요. 네? 너무 궁금해. 궁금했어요 약간. 아니, 예뻐졌어. 코미디 페스티벌 그래서 노래 좀 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여기 된다면 가까이 가서 한 분의 더 꿈을 네? 이루러 가겠습니다. 바로요? 네. 누구요? 자, 다음 꿈을 이루실 분은 김진호 씨입니다. 에? 야, 뭐야? 강담에서 내가 이룰... 봅시다! 봅시다 한번, 뭡니까? 뭐 할까, 내 소원. 나는... 뭐지? 난 뭘... 게임! 게임? 게임은 취미잖아. 녹자무. 근데 그건 미션이잖아. 또 용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 참고로 김진호 씨의 꿈은 1박 2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 예? 뭐라고? 뭐라고?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어? 형 주성 씨 못 만나고 왔잖아. 어? 아! 주성 씨 도망가서 홍콩 가나? 어? 주성 씨 지금 홍콩 보내나? 형 주성 씨 온 거 아니야? 설마. 아이, 아이, 설마. 이게 2박 2일이 그 정도까지. 홍콩 TV도 안 나오는 거야? 스케일은 아니야. 홍콩 TV도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2박 2일? 씨가 나오려고. 진짜 상상도 못 하겠다. 병원이네? 산부인과요? 김준호 씨의 꿈을 이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뭔데요? 형 꿈이 뭔데? 건강검진이야? 자. 뭐야, 산부인과야? 아니... 저거 산부인과잖아. 아니, 방송 안 돼. 다른 데로 방송 안 돼. 이게 방송 안 돼. 자, 김준호 씨의 꿈은? 예. 듣나봐. 바로 아니, 제가 들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한 3주 전쯤에 난 전화드리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였을 때. 한 3주 전쯤에 난 전화드리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였을 때. 뭐라고 했지, 여기 있네요? 정자검사 좀 해달라. 정자검사 좀 해달라. 왜? 아니. 정자검사? 내 혼자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 미쳤나 봐. 방송에서 해보자고 했네. 우리는 했는데. 왜 굳이 방송에서 오고 싶다 그래? 아니 이게 예전에 지인하고 술을 먹는데 자기가 정자 검사를 했는데 6%래. 정자가? 5%는 임신을 못한대. 아니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게? 어, 그래서 나보고 또 검사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나도 모른다. 애는 낳아야 될 텐데 나 정자가 있나 없나 궁금한 거라. 갑자기? 불안한 거라 이게. 어?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순서를 아실 거예요. 야, 접수부터 하시죠. 뭐야, 내가 알아서 할게.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했어. 아, 그냥 술 먹고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술을 안 거야, 그냥. 진짜 웃긴다. 아니, 왜 방송에서 정자검사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안 할 것 같았어. 아, 그 맞네. 그게 맞네. 혼자는 못 할 것 같으니까. 방송 끼면 억지로라도 하게 돼.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여기 와서 어떻게 하냐. 혼자 못하니까. 그거 제대로네, 그러면. 잘 되는 거네. 이쪽으로. 선생님. 들어가세요. 김호 씨. 여기. 안녕하세요.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했대요. 아,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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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때문에 오신 거고요. 많이 하나요, 근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점점 고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를 미리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더 하시는 뭐가 좋은 거예요?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다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움직이는 정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임신되는데 최소 1,500만 마리 이상은 돼야 1,500만 마리? 그렇죠. 이 왕성한 사람들은 몇 마리예요? 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 3억 마리, 4억 마리씩도 뭐 배출 3억 마리, 4억 마리씩도 뭐 배출이 되는 3억, 4억이요? 그렇죠. 부자들이네. 그리고 진짜 나이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예 나이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이제 정자 질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고 하면 이제 전립선 검사도 같이 그럼 형 전립선도 한번 검사해 같이 하는 게 왜? 한번 뭐 검사는 좀 해보시는 게 편. 그럼 형 지금 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내 따르세요. 아 예. 김효주 파이팅. 알겠습니다. 나 드라마 같은데 여행에서 보고 이런 데 처음 와봐. 나는 처음 와봐. 어? 그거 구경해 봤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근데 저 형은 내가 봤을 때 요소광이라 동해 요소광의 김준호 씨가 이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럼 나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이거를 준호 형은 계속 그거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거 아니야. 야, 그건 되게 잘 다행이다. 제 거 뭐예요? 네? 잘 생각해봐. 칠 것 같아. 형한테 이런 걸 시키면 너무 뜬금 없잖아. 용감한 형들 만나고 지금 정자 검사 받으러 왔다니까. 저기요, 여기 가장 사랑이 많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이 조용히 오고 싶다, 약간 프라이빗하게 오고 싶다. 오, 평균. 여러 명이 쑥스러워서. 아니 그렇게 이상하지? 무슨 선생님 전화번호를 하나 와도가 되는데. 야, 쟤는 또 진짜네. 쟤는 또 진짜야. 건강한 마음. 자, 그러면. 내 꿈이 문제구나. 감사합니다. 1박 2일 통해서 이렇게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내일 결과가 만약에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습니다. 적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뭔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냉동 보관하거나 뭔가 좀. 네. 이제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실게요. 하위 10%입니다. 몇 번은요?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실게요. 아, 내 거 또 기다려야 돼? 뭐야, 내 거나 그럼. 베이스캠프 어디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야, 오늘 공개 안 하네. 베이스캠프가 데프콘 소원 듣는 데인가 봐. 그런가 보네. 너 잘 생각해봐. 뭐야, 도대체. 정말 혼란스러워. 뭐야, 일도 모르겠어? 아,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우리도? 왜 우리랑 꼬라 상관없잖아. 세 분 다. 이게 장소 못 보게 하는 거지. 너 게릴라 데이트 영어팀 들어와서 안내 좀 해주세요. 뭔 꿈이 진짜 무서워. 네. 머리 조심. 머리? 네, 좋습니다. 야, 진짜 이게 여긴 또 어디야? 여기 지하실 아니야? 이거 지하 가는 길. 계단이야, 어? 조심해. 아니, 내 꿈이 무슨 지하실에 있어. 안경이 여기다. 뭐야? 야, 이거 뭐냐? 뭐지? 마누로? 뭔데 여기? 마누로? 뭔데 여기? 네? 어? 아, 누구야? 뭐야? 알지? 아, 진짜 이상해, 여기.
누구야? 어? 기다려. 아, 누구야? 어, 뭐야? 제가 밑으로? 극장이네, 이거만. 이건 누구야, 너? 극장에서 왜? 내가 꿈이 뭐해? 극장 뭐? 야, 너 영화 나오냐? 안 나와. 다 앉으셨죠? 네. 자, 여섯 분. 여섯 분? 여섯 분? 안대를 벗어주세요. 감독님, 극장인데? 에? 뭐야?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를 만나다의 권재관입니다. 오. 오늘 1박 2일 멤버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회사 극장인데? 뭐라고? 뭐라고? 여기 우리 회사 극장. 여기가? 우리 개그계 우상 김준호 씨를 멘토로 두고 있는. 준호 형이 멘토래요. 너무 뜬금없다. 연생 여러분, 여러분의 롤모델이죠. 우리 김준호 씨. 연습생 분들 나와주세요. 됐다. 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우리 김준호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반갑습니다. 김준호. 자, 이제부터 우리 연습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멤버 중에 제일 빠져야 할 멤버로 선배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짜증해가지고 뭐 했네. 선배님 준비를 많이 했네. 이대로 말씀해주세요. 선배님 아이디어 회의 하실 때 후배들 아이디어에 거의 뭐 얹혀간다고 하던데. 아니 왜 열심히 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야. 조금 맞지. 후배들 앞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나요? 개가수라고 자꾸 하시면서 음반을 자꾸 내시는데. 너희도 도전해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준호 씨에게 KBS랑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우리 연습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제대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대로. 이거나 먹어라. 지금까지 우리 김준호 씨와 함께하는 멘토를 만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갑자기 누구야? 잠깐만. 누구야? 잠깐만. 뭐야? 저도 할 수 있겠죠? 포기하면 안 되는데. 누구야? 엄마. 그리고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저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말고 지원이 꿈을 마음껏 펼쳐 파이팅. 누야, 우리 아들 잘하고 있지?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집과 제일 웃겨. 정승아, 서울 가서 잘 지내고 있지?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파이팅!
당신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형 연기하는 거야? 형 이거 연기 좀. 어디서 온 거야? 야, 후배들 거 안 보고 눈 찌른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야? 아니 연습생들 데려다가 이렇게 이용시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김준호 씨와 우리 1박 2일 멤버들 다 같이 무대 위로 올라가 주세요.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거 무슨 맛인 거야? 9년이라는 시간을 연습생으로 있는 게 너무 충격이다. 그러니까. 아, 나는 진짜로. 여기 와서 우리 극장에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아,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준호 원래 진짜 눈물 안 흘리는데. 안 흘리기로 유명한데, 저 이제 서울 올라가지고 고생할 때, 어머니 고생한 게 생각나가지고. 또 말썽도 좀 부렸지 뭐 솔직히. 처음엔 함께 좀 말겠지 않을까요? 좀 말겠지. 심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밀어줘야지 그죠? 일단 먼저 우리 가족, 예, 우리 성자, 소자, 연자, 어머님과 김, 기자, 용자,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습생들, 아, 지망생인데 고생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너무 고맙네. 아, 고마워. 감동적이었어. 자, 사실 저희가 뭐 김준호 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예. 하지만 진짜 김준호 씨의 꿈은 후배들과 오랫동안 한 무대에서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싶다는 게 진정한 꿈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저랑도 얘기할 때마다. 형의 진짜 꿈. 최종 꿈이잖아요. 이게. 제가 왜 꿈이 개콘이냐. 개콘을 하면 막 설레요. 내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정말 무대에서 웃죠.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정말 설레어서 무대로 올라가니까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말 설레면서 하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요? 맞아, 예의가 너무 없어요. 여기가 센태가려 고개 맞지? 그냥 쳐들어! 배꼽대기도 아니야. 이건 젤리실도 아니고 배꼽대기도 아니야. 저기 있잖아. 안지나, 소나, 자나자나. 나 이들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럼 반대쪽도 맞춰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공연을 특별하게 연출을 해주신 우리 연출가 분이 계십니다. 모셔볼게요. 와, 소름 돋아. 아, 저기 계셨구나.
대단하시네요, 진짜. 일단은 뭐 한 달여 전에 이 1박 2일 제작진한테 하청이 들어왔어. 한 달 전에? 하청. 김준호 헌정 공연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렇지, 헌정 공연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바치는 공연이니까. 준호가 웬만해서는 그가 감동을 잘 안 받는 애야. 그렇지. 또 뭐 짜먹게. 납품 기한은 어디서 때? 요때 이 뒤에 LED에서 이름. 그러니까 얘 그 무대에서 회사 작가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아이디어를 해서 막. 근데 성공했어. 내가 울지 않는데 울었어. 저 준영 절대 울는 거 처음 봤어요. 건드렸어요. 와, 아니, 이게 아니 나도 근데 뒤에서 쭉 보면서 나도 같이 울었어. 그지. 왜 울었냐면 왜요? 김준호 한 명 때문에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고생하는 거야. 진짜. 진짜. 그 인간 하나가 뭐라고. 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지망생분들 혹시 김준호 씨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이재호라고 합니다. 1박 2일이 좋으세요? 개그 콘서트가 더 좋으세요? 아, 솔직하게 아 지금은 시청률 때문에 1박 2일이 훨씬 좋아요. 제가 정확하게 예, 약속이거든요. 저 질문! 예. 마이크, 그 질문이 아니라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욕만 빼고 욕만. 아니, 욕은 아니고. 아, 저번에 저희 그 공연하고 공연 끝나고 선배님께서 이제 싼 집도 예약하지 말고 비싼 데로 하라고 해서 저희 다 그때 소고기 사주시고. 네. 다 소고기 한번 쏘시고 또 끝나고 저희한테 용돈으로 막 만 원 정도씩 지어주시고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청이 들어왔구나. 너 고기 한 번 더 살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1박 2일에서 딱 오픈하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오늘 이렇게 김준호 씨를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신 우리 연습생분들과 후배분들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단체로 돼지갈비 회식을 쏘겠습니다. 돼지갈비 회식을 쏘겠습니다. 다 같이 이겨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전은? 자, 지금부터 김준호 씨와 우리 후배분들이 한 팀이 되고요. 나머지 다섯 분의 1박 2일 팀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호 팀과 안 김준호 팀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에게는 우리가 돼지갈비 회식을 쏴드리고 진 팀은 끊겠습니다. 일로 와.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한 분 뽑아주세요. 이게 자, 3판 2선승제예요. 태현이 형 뭐냐? 준호 형 못 나가면 보자. 여기서 태현이 형 뭐냐? 우리 왔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할 사람! 어? 누군데요? 누구? 차태야! 나. 차태야! 야, 니네가 차태야!
뒤돌아서셔가지고 할게요.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진짜 배고파. 지면 형이 그래도 형 사기로라도 후배들 얼마 전에 봤어. 얼마 전에 다른 거지. 얼마 전에 봤대. 얼마 전에 얼마 됐지. 자 가겠습니다. 자 3판 2선승이에요. 자 가시죠 이제. 갈게요. 자 가요. 자 너무 마음대로 하세요. 몇시고 괜찮습니다. 누가 안무가. 바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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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판은 이거 일부러 내준 것 같아요, 내가. 좋았어. 형은 100% 주먹 낼 거라 생각하고 다. 니네 다 가라. 차태현 형이 바로 가라. 어차피 잘 됐어. 힘내. 맞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막내분 나오셔서 슬레이트 박수 한 번. 하나, 둘, 셋. 와, 멋있다. 하나, 둘, 셋, 다고. 우와, 너무하다. 와, 훈훈하게 같이 먹자. 그래. 훈훈하게. 그래, 또 자연스럽게 일로 왔네. 아, 너무 익숙하다, 이제. 자, 들어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예. 맛있게 죽겠죠. 예. 자, 우리 개그맨 후배분들, 김준호 씨랑 맛있게 돼지갈비 드시고요. 아, 맛있게 드세요. 풀이라도 주세요, 풀. 샐러드. 아, 진짜 못 먹어?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멤버들 고생하셨는데 샐러드랑 동치미는 드릴게요. 아~ 몇 분 비용이라고 해야지. 이거지? 아, 먹자. 어? 좀 먹을까요? 드릴게요. 아, 맛있다. 아, 좋다. 자, 그럼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삼행시. 와우! 와! 바로 그 개그맨이 쌈 싸서. 네. 하겠습니다. 김지민으로 하겠습니다. 싸놓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김준호가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여자 개그우먼은 준호 지민일까요? 오! 민. 민규니까. 잘 짰다, 잘 짰어. 잘 짰어. 대답해주세요. 둘 다 나의 식구 아닙니까? 에이. 저 정준영 씨로 삼행시 지었습니다. 갈게요. 운 띄워주세요. 정신없이 먹는데. 준영 오빠가 눈에 밟혀서. 영 입맛이 없네.
그 너보다 동생 아니냐, 주영이가? 그냥 오빠라고 할게. 그래? 선배인가요? 아, 제가 코너 하면 맨날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 콩뿌 이런 거야. 아, 어렵다. 카메라 불러 말고 뭐해. 자,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제 베이스 캠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가서 한자리 복불복 같이 하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집에 가고 싶으세요? 시몰탄 사정으로 집에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저희 갈게요. 멤버들은 당연히 같이 가서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분이 그대로 우리 MT 간다는 생각으로 베이스 캠프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자리 복불복을 시작할 건데요. 김준호 팀 대 안김준호 팀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4등인데 다 빠져서 없어. 지금 약간 느낌이요. 네. 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우 반야옴